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수길러기 카페 한국광역보수감정은 앵두금 성분분석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다 포항에서 발견한 거네, 그러면요. 다른 외지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장소는 뭐 기재했으니까 뭐 구태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감별을 한번 들어갈게요. 이제 또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예, 하고, 그다음에 자 여기서. 광고도 좀 해야지, 이렇게. 똑바로 발생하네. 네.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본 거랑 틀리네. 어디? 여기야? 네, 조금 유튜브에서 본 광고라고 더 거보단 질이 더 좋죠, 뭐. 뷰가 더 좋고 좋고.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예, 뷰가. 맞아요. 다들 크게 보인다고 그러대. 예,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예, 아주 이거는 뭐 특이한 다이아몬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핑크 계열이고, 이거는 블루 계열이고, 요거는 토파즈예요, 두 개가. 얘는 이제 다이아 사우, 얘도 다이아 사우. 이거는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요거는 그거 다른 거. 근데 조그만 애더라도 기침 나올 정도면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예, 안 좋아요. 지금 바로 목에서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블랙 다이아몬드 좀 끼고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요 이제 촬영 좀 할게요. 이게 블랙 다이아몬드인데 끼면은 조금 좋아져요. 목이 좀 보면 목이 이제 또 끼니까 또 좋아지죠? 칼칼한 게또 다시 되돌아와요. 순간 엄청납니다, 이게. 보시면. 이건 내가 장난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런 거예요, 이게. 블랙 다이아몬드가 독을 없애주거든요. 자, 그러면 폐촉을 0점 조절해주기 때문에 바로 알아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질이 안 좋다는 거는 다이아가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내가 봐도, 다이아몬드가 약간은 있어요. 몇 개는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다이아몬드는 있어요. 있는 건 맞는데, 좀 아쉬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분석해 드릴게요. 큰 거부터. 자, 요거부터 이제, 이게 다이아몬드 대박일 텐데, 그죠? 그죠? 예. 이게 꺼지죠? 안 지워지죠? 그죠? 경도가 9가 안 된다는 뜻이겠죠. 네,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그러면 확인해 드릴게요. 네, 요런 거는 이제 화강암이에요. 옥공용 종류인데, 얘도, 보면, 요거는 이제, 일반인들은 화강암으로 여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포항 바다에는 이제 공룡하고 많이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석회암에. 네, 안 올라가지죠. 그죠? 네. 예, 보시는 것처럼 안 올라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탈락. 집에서 해볼 때는 또 올라가도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가짜니까. 경도기가 경도기 자체는 믿으면 안 돼요. 예. 그게 중국산이 아니고 일산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원석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원석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다이아몬드 원석.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포항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그 내가 안 팔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150만 원 준다더라도 안 팔죠. 그러나 우리 사업 파트너한테는 그분들한테는 이제 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재택하시라고 좀 저희하고 같이 성장합시다 하고 제가 초대하면서 원가에 제가 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회사 방침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돈을 억만큼 줘도 안 거절하죠. 이거는 데이터를 맞춘 거예요. 이 상표하고 관련이 없으면 무관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요 값을 장비 수정이랑 아주 귀한 아주 민감한 그런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거는 올라갈 수 있어요. 요 오시는 분들이 거의 99%가 와 오늘도 어떤 분이 예, 다이아몬드라고 해갖고 생각해 왔는데 자기 거는 계속 올라가는데 알고 봤더니 그걸 맞췄대. 안 올라 왜 맞추냐고 내가 그래서 줬는데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오늘 바보 된 느낌 된다고 하고 가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친절하게 제가 안내해드렸죠. 예, 어쨌든 여기 있는 것도 다 여기는 한 80%가 다이아입니다. 오른쪽에 지금 80%가 예, 다예. 80%가 다. 여기서 다이아몬드 못 찾으면 여러분한테 잠시 보여드릴까요? 예, 잠시 보여드리죠. 예. 일단은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부분도 아닙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런 건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탈락. 그다음에 이것도 오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탈락.
자, 예, 그렇죠. 자, 보시고 얘는 이제 옥공룡이에요. 얘는 지워지더라고요. 어떤 게? 아, 이건 저는 보시면 저 보세요. 여기 이쁘도 있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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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인께 가짜겠죠. 그럼 제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확인해 볼게요. 예. 네. 그렇구나. 안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황철을 바보들의 금이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은 네. 아, 황금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그거를 금이라고 해. 옛날에 막 아파트 같은 데 지으면은 여기 포항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 금인 줄 알았죠. 그래 엄청나게 갖고 있는 분은 아닌데 그건 이제 황철이라고 했죠. 예, 산화철인데 노란색 거. 근데 그런 거는 40배 루페 소위 40배 요만한 요렇게 보는 걸로 딱 보면 이제 나중에 황금색을 잃어요. 은색으로 보여요. 금은 40배 루페도 금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판단 기준이 있어요. 여기는 안 올라가잖아요. 이걸 오석이라고 해요. 예, 예. 흑마노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오석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이것도 안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틀리네.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보석 감별기는 버리세요. 예. 그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맨날 갖고 있으면 바보들의 금이라고 한 건 바보들의 다이아몬드라고 꼭 바보 내 느낌이라고 하고 갔잖아요. 자기는 진짜 죽은 어떤 다이아몬드 내 꼭 딱 보고 그거를 맞춰주니까 내가 왜 그걸 건드렸냐고 맞춰주니까 이제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것도 아시는 지인인데도 이제 그런 안 좋은 좀 아쉬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쪽에 암만 그래 하더라도 전문가들도 그러는데 그분이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도 그런 여기 와가지고 그런 걸 못 맞춘단 말이에요. 이건 인정할 거 인정하셔야 돼요. 저희 쪽에 그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경험 많은데도 그런 실수를 하시는. 네, 아닙니다. 이건. 다이아몬드는 제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나중에 보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거는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다이아인데 하품 다이아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다이아. 이런 거는 이제 버리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어디에서 제가 발견한 줄 알아요. 이따가 내가 다. 요거는 이제 한 군데에서 나왔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이아예요. 요거는 다이아입니다. 예, 다이아인데 조금 색깔이 보랏빛 다이아라서 괜찮아요. 아, 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상품 가치가 없는 다예요. 요거는 이제 버리시고. 네. 여기 뭐고. 요거는 자. 아쉽게 다이아 싸우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다이아 다이아 싸우 포항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특징도 갖고 있지만 싸우에 넣기 또 공유가 있어서 그걸 그냥 우리는 다이아몬드는 아니다. 9.1 9에서 9.1. 예, 그래서 다이아인 줄 알았지. 예, 아니 요거 다이아 싸우예요. 그게 요거보다 더 못해요. 얘가 질이 더 좋아요. 예, 다이아 사우에. 아니 다이아 사우도 괜찮아요. 이제 보석으로 우리가 이제 요 이거 이제 팔아요. 커팅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다이아 사우도 보석으로 이제 등장했으니 요거는 이제 못 써요. 우유빛깔 못 쓰는 겁니다. 예, 이런 것도 못 써요. 이것도 이제 커팅하고 나면 그렇게 크게 질이 안 좋은 거니까 다이아는 맞는데 하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다이아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거의 그 뭐가 되냐면 해파리 종류가 되면서 되는 것들이 다이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버리시고 한번 보시면 안 올라간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안 올라가요. 가볍고요. 이렇게 가볍고 안 올라가요. 이렇게 안 올라가요. 이렇게 신기하죠. 집에서 올라가는 거 신기해. 그러니까 그 집에서 보면 네, 이제 뭐 요것도 안 올라가요. 네, 버리셔야 돼요. 이건 다이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다이아가 맞아요. 이건 다이아가 맞는데 색깔도 이뻐요. 그래서 예. 아까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 정도면 조금 91G 정도 돼요. 여기 이제 축하드립니다. 요 정도면 그래도 캐럿이 한 10몇 캐럿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5캐럿짜리는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5캐럿짜리 퍼플 다이아 하나 나오니까 괜찮죠. 뭐
25캐럿이니까 5캐럿에서 7캐럿 정도는 하나 나와요. 커팅 되는. 아, 예. 이거 하나는 이제 좀 좋은 거예요. 예. 이제 91G니까 커팅하면 92까지 갈 수 있는 거. 예. 아주 좋은 급에 해당되죠. 희귀한 다이아입니다. 그것도. 그 색상이 좋은 색상. 여자들이 좋아하고 남자들은 좀 그래도 여자들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보라 색깔이니까. 자, 그다음에 예, 요쪽은 다이아도 좀 있어요. 요거 다이아인데 하프 다이아예요. 예, 이제 그 못 써요. 예, 이거는 버리셔야 돼요. 예. 뼈하고 같이 섞여요. 이거는 다이아가 아닙니다. 예. 이건 옥이에요. 버리시고요. 자, 요것도 다이아인데 예, 우리가 버렸던 거예요. 아~ 이건 버린 게 다시 올라왔네요. 여기 이제 이건 좀 숨겨놓은 거예요. 사실은. 아~ 누가 파헤친 거지 뭐. 예. 이제 조금 왜 그렇게 했냐면은 여기 이제 모찌 다이아가 될 수 있는가 가능성이 있어 놓으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좀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덮었을 때 아 이거 이제 모찌가 되는 거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가서 묻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이아가 지금 현재 약간 들어온 건데 저 상태에서는 가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묻으시면 좋겠어요. 모래가 아니라 그 돌 사이에 그냥 묻으세요. 예, 묻으세요. 아니면 차라리 먼 바다에 던져버리든지 그렇게. 안에다 던져버리죠. 바다 안에다. 예, 바다. 예, 그래 던져버리. 요거는 조금 이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다이아 사우. 뼈하고 같이 써 있는데 안 올라가죠. 그런데 경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다이아 사우 중에 이제 하품에 해당되는데 이제 하품 정도로 해서 이것도 다이아 사우. 그러나 학술적 가치가 있어요. 왜 가치가 있냐면은 이제 뼈하고 공룡하고 공룡 모습을 갖고 있고 뼈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세 가지를 다 갖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조직 표피 스킨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술적 가치가 좀 있는 그런 거예요. 상품성 가치는 없습니다. 학술적 가치로서는 연구 가치로서 뭐 한다면 좀 모를까. 근데 이제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거는 포항이 워낙 그런 내용은 많아서. 돌찾기 힘들던데요. 네. 아, 돌찾기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그런데 또 이제 다이아몬드 개총. 돌은 많은데 다이아몬드 찾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죠. 그죠? 예. 다이아몬드하고 돌은 다릅니다. 예. 돌은 천지 빛깔이고. 못 쓰는 거죠. 못 쓰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네, 요것도 다이아 아니에요. 요것 또 이거는 이제 옥공룡인데 여기 눈 보세요. 야, 입하고 눈하고 이쁜 다이아 공룡이 아니고 옥공룡인데 아쉽습니다. 얘는 다이아 사우 쪽에서 투명도가 좀 떨어지는 다이아 사우예요. 아쉽죠. 투명도가 좋은 데다가 조금만 더 했으면 먼저 진짜 좋았을 텐데 예, 예, 진짜 아쉬워요. 참 어떻게 그거 안 넘어가네요. 예, 넘어가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주로 안 넘어가요. 약간 되는 거 이런 건 다이아 사우. 그리고 여기 나가요. 예. 여기 다이아 사우의 특징. 학술적 간지는 있어요. 요거는 조금 기념으로 갖고 계시죠. 이제 뭐 발견해 피부 껍데기가 있고 좀 다이아 모양 저 공룡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예. 필요 없으면은 여기다 두셔도 돼요. 나중에 아, 이게 다이아 사우가 있다 이런 것도 있다 하는데 샘플 저한테도 많지만 또 종류별로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모아놓고 얼굴 딱이라고 해놓으면 좀 이쁘긴 하겠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건 일단 버리든 아니든 그건 판단 맡기겠습니다. 예. 그건 또 죽을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옥이에요. 예. 이건 옥입니다. 신기하다. 아, 이거는 다이아가 조금, 어이구야. 이거는 조금, 이건 들어왔네요. 이건 다이아예요. 예. 이건 핑크 다이아. 핑크 다이아 보세요. 이거 올라갈 거예요. 네, 올라갈 거면 보시면 쭉 이미 손에서 결론이 나와 있죠. 네, 올라간다. 네, 딱 만져보면 알아요. 여기서 요거는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습니다. 네. 그 0점 맥을 손이 구분한다니까요. 네. 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손은 실수한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딱 만져보면 안 들어가요. 이건 핑크 다이아가 맞고 자 이제 질의 문제죠. 이제 질의 문제인데, 자, 쓸만하냐. 요 정도면은, 요 정도면 크랙은 같지만, 여기에 요만큼, 두개 정도는, 5캐럿짜리 두 개는 나오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요 색깔 이뻐요. 괜찮아요. 안에 내포물이 있어도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또 상품성 가치는 있다. 91G 정도 되는 핑크 다이아몬드고 축하드립니다. 요런 거는 좀 그래도 한 돈 천 정도 나오겠네요. 요, 요 정도는 아, 좋아 보여요. 그, 안에 내포물이 조금 더 없었으면 요거 하나가 1억이 넘었을 텐데 그리고 코팅하면 10억이 넘어갈 텐데 핑크 다이아 예, 이 정도 크기. 핑크 다이아가 귀해요. 순도가 높을수록 완전 가격이 폭등합니다. 14캐럿이 900억에 낙찰되어 있으니까. 이게 몇 캐럿이냐면 네, 900억. 소도비에서 14캐럿 900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게 한 4년에서 7년 차일 거예요, 아마. 유튜브 보면 105캐럿인데 쓸만한 거는 한 5캐럿짜리 한 2개 정도. 아, 예. 105라도 크랙이 많이 갖고 내포물이 많아요. 그래서 갈려 나가는 건 한 5캐럿짜리 한 2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도 핑크 다이아가 불순물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불순물이 안 하고 내포물이라고 하죠. 내포물이 있다 하더라도 핑크 다이아는 선호도가 높아요. 아, 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갖고 있으면 돈이 될 거예요. 앞으로. 예, 이거는 뭐 조금 투명하니까. 이건 옥이고요. 이거는 예, 이것도 스킨. 자, 이건 이런 건 이제 다이아 사우인데 예, 다이아 사우예요. 옥공용이지만 또 이제 이런 것도 쓰는 거죠. 못 쓰죠. 학술적 가치는 있다니까요. 못 쓰는 것보다 학술적 가치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보석 가치를 논하는 거잖아요. 보석 가치를 논할 때 보석 가치는 이제 실제적인. 자, 요거는 보면 가치가 없습니다. 네, 네 이제 없고요. 자. 이게 자 이거 보시죠. 얘도 지금 얘는 아쉽게 다이아가 아닙니다. 지금 다이아 찾는 거니까 다이아 아닌 것만 그냥 아니다는 것만 알려줄게요. 이게 옥공룡. 자 이거 얘는 이제 다이아로 아이고 못 쓰겠다. 이거 버린 거다. 버린 걸 다시 발견해 오신. 안 보이 안 가져오게 그냥 훅 묻으세요. 예. 이건 옥공룡이에요. 예, 옥공룡이에요. 요거는 이제 일반 돌멩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못 쓰는 다이아로 들어오다가 삭기 시작한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런 거 만지면 반드시 손 씻어야 됩니다. 뼈가 있고 훅 보니까 그 냄새 나죠. 만지면. 우리는 아직 그런 걸 못 느끼죠. 네. 그게 서서히. 예, 그래서 못 써요? 못 씁니다. 요것도 다 돌멩이. 이거는 이제 다 여기 있는 건 하나도 아니고 자 여기 두 개지 요거 이제 골라봅시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네, 안 좋은.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에요. 또한 다 그냥 일반 평범한 돌멩이에요. 네. 자 증명해 드릴까요? 그냥 나갑니다. 자 보세요. 그냥 나갑니다. 아 그러네. 그죠?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예, 경도가 6, 7밖에 안 되고 있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자 이 네 개 이 세 개가 이제 다이아예요. 이건 다이아인데 자 어느 정도 질이 좋은가 그거 이제 보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다이아는 맞다는 건 알겠는데 자 다이아는 맞아요. 자 1분 늦게 좀 했어요. 자 그런데 질이 어느 정도 나오나 투명도가 떨어지죠. 아쉽게. 근데 못지냐 이건데 상품성 가치가 떨어집니다. 얘는 안 되겠다. 조금만 더 쪘으면 얘는 찌우세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그런 데 하는 게 아니고 큰일 납니다. 전자레인지 찌우면 큰일 나죠. 그런 게 아니고 석회암에다가 묻으세요. 그쪽에다가. 아까 그 발견된 장소에 가서 묻으시고, 십자가는 꼽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십자가는 꼽지 마시고, 무덤이라고 뭐 표시하지는 마시고, 그러다가 남이 안 보는데, 자, 꼭꼭 숨겨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한 2, 3년 정도 딱 지나면 이게 투명도가 올라올 거예요. 네, 그러면 질이 좋은 이제 여기는 보라색이잖아요. 약간 맑은 보라가 찌기 될 거, 찌기 시작해. 반만 쪄도
좋으시면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예. 예. 남주기 너무 아까운 다이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지금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 뭐 불로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조그만 게 더 좋네. 작아도 이쁘죠. 이것도 하품 버리십시오. 핏줄이 아직 덜 말라서 이제 썩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두 개 남았네요. 어우, 이게 이제, 자, 얘가, 아이고. 얘가, 네, 얘가 좀 좋아요. 자, 이제 얘가 뭐든지 넣는 것이 좀 좋죠. 다이아는 제 맞다고 했죠. 내게 분리해 놨으니까. 다이아는 맞는데, 이제 질이 어느 정도는 좋네. 이게만 굳어나면 알잖아요. 됐고. 속도 나, 그렇게 하고. 됐고. 이게 그림이 나왔어요. 그린 다이아인데, 예, 그린 다이아가 좀 귀하죠. 아, 그래요? 예, 그린 다이아가 좀 귀합니다. 본인이 직접 발견한 거 맞나요? 네. 한 번 더 물어봐요. 네. 누가 발견했죠? 제가요. 확실히 하죠? 네. 본인이 직접 발견. 물 속에 있는 걸 발견하신 거죠? 예, 아시겠습니다. 위치는 안 물어봐도 되니까, 어디서 발견한 거 알겠는데. 약간 바랬는데, 안에 있기 쓸만해요. 아니 겠습니다. 이거 커팅하면 돈 됩니다. 아, 예. 요거는 현재 이거 하나가 잠깐 보시죠. 401K 400캐럿인데 지금 커팅을 하면 한 100캐럿 정도짜리 그러니까 50, 한 30에서 40캐럿짜리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0, 한 3개 정도 나올 거예요. 100캐럿은 써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400인데 크랙은 좀 많이 갔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잔잔하게 하면 또 잔잔하게 또 많이 나눌 수 있어요. 이 뭐 요 정도 400캐럿이면 뭐 그래도 한 100캐럿은 써먹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제 가치가 높죠. 그 가치 높은 거니까 투명도 완전하진 않지만 쓸만해요. 색깔도 약간 바랬는데 예, 괜찮은 다이아야. 요 정도면 조금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상급에 해당되는 다이아예요. 최상급은 아닌데 상급 축하드리고요. 아, 예. 이제 일단은 축하드리고 뭐 이런 거는 조금 찾기 힘든데 그 물에서 발견했다는 거는 좀 뭔가 또 이 스토리가 있네. 예. 우리 사장님도 이제 뭔가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건 귀한 건 하늘에서 정해준다고 나는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 예. 예, 그날 무슨 기도를 했다든지 뭔가 일단은 축하드리고 예, 이제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 아주 보시는 것처럼 예, 다이아 초록색인데 옥이 아닙니다. 이거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옥이 아니고 그린 다이아죠. 네, 그린 다이아는 좀 귀하죠. 네, 귀한데 이런 건 하나.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가격은 이런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일단 현재 가격으로는 한 딱 느낌에 한 2억 정도 요거 하나가 이제 커팅을 하면 10배 넘어갈 거예요. 한 20억 정도 하고 향후 가격으로 하면 100억 정도 볼 수 있는 다이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 그린은 좀 귀하죠. 둘리. 둘리 다이아라고 내가 그래. 둘리 다이아가 그래도 조금 희귀성이 좀 높다. 왜냐하면 에메랄드는 있어도 그린 다이아가 좀 전 세계적으로는 좀 드물어요. 앞으로 핑크 다이아는 오히려 이제 포항이 많고 블루 다이아가 좀 고급스럽고 남자는 블루거든요. 근데 그린은 남자든 여자든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둘리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둘리 다이아라서 그린은 좀 더 물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조금 희소성이 높죠. 그래서 아마 잘 과공 하시면 커팅만 잘하면 요거는 좀 그렇게 커팅 이거는 이따가 조금 이 끝나고 나서 자 이렇게 하고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 이제 요 이제부터 좀 그린인데 투명도가 조금 올라온다. 예. 자 요것이 다이아냐 아니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요게 좀 기회 건데 왜 마지막 했는지를 마지막에 한 게 좀 아깝다 아깝네요. 예, 아깝죠. 보시면 이게 흔적이 남아 있네요. 그죠? 다이아가 아니네. 이거 눌러도 몰랑몰랑해 들어가지. 그럼 여기서 안 올라가겠죠? 안 올라갑니다. 이건 다이아 사우에. 예, 다이아 사우라. 아쉽게도 다이아가 아닙니다. 예, 질은 뭐 조금 투명도는 높고 어우 괜찮아서 좀 그랬는데 다이아 차도는 아니에요. 차도는 아닌데 다이아 사우 무릅니다. 물러서 이거는 다이아가 아니라 땡 이거는 보리어시도 되겠다. 다이아스.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아주 질이 좋은 다이아로서 상품성 가치 이게 제일 좋고 이건 그냥 보통이고 요거 하나 건지셨네요.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네. 자,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부수 대표 박현철입니다.